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6학년도 수능 B형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정규 분포 50과 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이 표본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평균을 X바.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그 다음, 정규 분포 70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이 표본의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평균을 Y바라고 하자. 아, 지금 X바와 Y바의 우리 변수죠. 변수 자체가 몇개 나왔습니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자, 5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합이 1일 때, Y바가 7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즉, 얘를 표준화해서 구하라.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 Y바에 대한 분산과 평균이 필요한데, 아, 지금 표준 편차를 모르죠. 따라서 일단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Y바이를 마찬가지 평균과 그리고 분산을 구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죠. 됐죠? 그럼 일단은 얘부터 구합시다. 그럼 얘를 일단 구하려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X바와 Y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 X바에 대한 평균 얼마예요?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분산은 8의 제곱을 얼마로 나눈 거? 16으로 나눈 거. 됐죠? 그럼 얼마예요? 2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자, 평균. Y바에 대한 평균. 똑같죠? 뭐랑? 모 평균하고 똑같고요. 이것의 분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 25로 나눠서 25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뭐 할까? 바로 표준화 갑니다. X바에서 얼마 빼고요? 아, 평균 빼야죠. 그리고 얘 루트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Z로 변하고요. 53 마이너스 50을 얼마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더하기 P. Z가 됩니다. 69 마이너스 75를 이것의 루트로 나눈 거. 5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것이 1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얼마가 되고요? 1.5가 되죠. 그리고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됐어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해서 1려면 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1.5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합이 1이 되려면 이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 이 값은 음수죠. 그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게 결국엔 얘랑 뭐가 되겠다? 대칭적이 돼서 여기에 딱 있어야겠죠. 그게 얼마?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0이 돼야 돼요. 됐나요? 즉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얼마다? 1.5가 되겠구나. 됐죠? 즉 얘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얼마예요? 계산해 볼까요? 얘가 2분의 3이니까 시그마를 곱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아 시그마는 얼마가 나오겠다? 20이 나오겠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죠. P, Y바가 얼마? 71보다 크거나 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Y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얼마에? 평균 75에. 지금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5분의 20의 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뭘로 돌려라? 표준화, Z로 돌려라. 그러면 71에서 빼라. 75를 빼고요. 얘 루트니까 5분의 20이 되겠죠. 4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P,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니까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0.5 더하기. 자, 0부터는 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0.3414. 그래서 두 개를 더한 0.8414. 됐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